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국미, 한국의 고전미의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바깥으로 아주 드러난 청화와 관련된 부위가 한국의 고전미 가운데서도 눈여겨볼 만한 그런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현실에 구현하기가 현재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선택이었을 뿐더만은 제가 부여에 롯데가 만든 리조트로 올 때마다 항상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구경하는 일을 합니다. 왜? 아름답기 때문이죠. 이 주변에 보시면은 잔디와 잘 조화를 이루었고 뒷면에 또 현대적인 그런 건축물과도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끔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특히 건축이라든지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 같은 것은 세월을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일종의 예술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